요번에 진짜 아이템 갖고 온 거. 아니 최근에 근데 진짜 매물 가져오는 운이 제가 진짜 좋긴 한 거 같아요. 진짜 최근에 또 커플링 또 초고자본 형님께서 또 커플링을 또 337호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진짜 끝없는 존벌 S고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하루입니다. 여러분들 주문 제작은 아니고 저를 위해 제작해주신 가일링이거든요. 근데 가일링이 그냥 가일링이 아니에요.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. 22성에 33에 75일 이거 여러분들 아니 원래는 보통 잠재돼 있는 거 내가 직접 별 달거나 33포에 22성 사서 에디 만들거나 하거든요? 근데 별이랑 잠재 뭐 윗잠 에디 다 돼 있어. 그냥 다 돼 있어. 그냥 끼면 돼 그냥. 아니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시청자분이 이거 띄우는데 얼마 안 쓰셨대. 힘 33도 그냥 뜨셨고 22성도 한 방에 가고 에디도 한 500개밖에 안 썼대요. 이거 띄우는데 레어에서 이거 띄우는데 제가 가일링을 왜 존버하고 있었냐. 보통은 가일링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22성 힘 33% 사와서 에디 직접 돌리거든요. 근데 이 에디 띄우는데 기대가 거의 한 400 정도 나가요. 진짜 이 정도급 에디 띄우는데 400 정도 들거든요. 그래서 존버를 했어요. 직작했다가 개 깨질 걸 알고 있으니까. 보통은요 에디 직작 돌리면은 어떤 에디 나오는지 알아? 214나 뭐 211 이런 거 나온다고. 직작 대리 뭐 돈은 돈대로 쓰고 개잡 에디 나온다고. 근데 이런 751 에디 중에 어느 정도 급이냐면요 제일 위에가 이제 755죠 그 다음에 754 그 다음에 이제 255 예 그 다음에 751입니다 A티어예요 이 에디가 A티어 에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. 거의 254랑 동급이라고 합니다. 254급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. 요번에 제가 가일링 못 맞추면 무릉도장 그냥 안 친다는 마인드로 가일링 존버했거든요.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냐 무릉도장 빌드 시작해야죠. 맛있다. 뭐 스칼렐링이 뭐 가일링 맞췄으니까 스링 파시나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는 있는데 아닙니다. 무릉도장에서 시드링 없는 구간에서 스칼렐링으로 패면은 딜 상승 미칩니다. 거기에 주스탯 뭐 몇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에? 억울 한번 끌려면은 스링 필수예요. 예 스링 필수야. 무릉도장에서도 스링 좋아요 여러분들. 제가 최근에 주스탯이 88,000인가 그랬는데 마약 칭호도 받았고 오늘 가일링 껴서 주스탯 몇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그 전에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냐 작이 안 돼 있잖아요. 예 작을 좀 치겠습니다. 놀궁온 오늘 딱 그냥 100장만 깔끔하게 100장 딱 해서 3작 중에 얼마나 되나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스탯 공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. 힘6공사가 예 공6힘 2급이에요 공6힘 2급인데 반지에는 공사힘6 안 붙여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제가 그럴듯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왜 반지에는 공사 입력 안 하고 고근이나 아케인 같은 데는 왜 공사 입력을 붙이냐. 반지는 3작이라 내가 만약에 공사 입력을 붙이잖아? 그 완작했을 때 공5 완작이랑 공격력 수치가 거의 똑같아요. 1밖에 차이가 안 나. 그냥 금올리턴 작이랑 똑같아진다니까? 아케인이나 이런 거는 한 작 정도 공사 입력 붙여도 완작했을 때 이제 공격력 차이가 금올리턴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 작 정도 봐주는데 아, 물론 효율 따지면은 예, 붙이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예,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잖아. 뭔가 그냥 그런 거 있어? 그냥 그런 거 맞춰봅시다. 자 갈게요. 바로 갈게요. 와, 아 실패했고요. 실패해도 돼요? 갈게요. 자 놀궁은 공사의 힘이 아 공사의 힘 진짜 붙었잖아. 아 공사의 힘에 대한 얘기를 오지게 했더니 공사의 힘 진짜 붙었잖아요. 님들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요 이거 진짜. 아 짜증나네 진짜.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. 반지는 3작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. 아 진짜 아 킹받네 이거 진짜. 지금 돈이 안 드는 구간이에요 별로. 리턴 스크롤 쓰는 거야 내가 지금 아니잖아. 공사의 힘 깔끔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. 공삼의 힘쌈 아 나 끼시끼 공이의 힘이 바로 버려요. 아 노을이 공이의 힘을 끼시 놀금을 내주고 공유 힘쌈 나이스. 내가 버리자고 했잖아. 공사인력 쓰레기 같은 옵션을 왜 붙여. 나이스 공력 힘쌈. 와 운 좋아. 야 운 좋다 오늘. 오늘 운 좀 친다. 황금방시 갖고 와 100%로 갖고 와. 야 요즘 다 놀금 친다고 혈안이라 그런가? 아닌데? 사과 안 까서? 아 내가 까면 되지 그러면. 아 내가 까지 뭐. 예 저 레벨 280 찍을 때랑 지금 메르세데스 은호 200 저 존나 많아요. 내가 깎게 그냥. 골드애플 가자잉. 이게 악마 스크롤 좋아. 혀 피코 깁 쓰레기 오! 100% 씨발 나왔잖아 봐봐 이씨 이걸 왜 돈 주고 사지 바로 나오는데. 자 리턴 스크롤 바르고 공이 힘6 아 힘6 그 붙지마. 공격력 낮을 때 힘도 낮게 붙어 그냥 띠꺼우니까 맛있다. 공사의 힘빵 오케이 좋아. 이런 거 좋아. 리턴으로 바르고 노고 그래서 실패 놀 실패. 리턴 바르고 맛있다. 아 마육 인일 힘사
개빡치네 마육. 야 리턴 바로 리즈. 와 실패. 아 님들아 공룡이 안 붙어요. 왜 이러죠? 버그 걸린 것 같은데요? 아 주스텟 아니 주스텟은 놀금 완작하고 할라 했지. 야 존나 잘 붙어. 너 뭐야 여러분들 공룡 킴섬. 야 운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? 와 덱스 2도 오르고 인트럭 다 올랐어. 와 힘 야 육상 또 붙네. 돌았네 이거. 녹음 리터 리터 녹음 마지 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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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다 0426. 아 씨발 0426 또 붙었잖아 진짜. 어? 아유 진짜 꼈어 꼈어. 아 근데 이거가 오늘 아까 봤죠. 아까 첫 작때 0426 버리고 바로 06 힘상 붙었잖아. 한번 버리자. 아 버리자. 그래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 놀공원에서 으아 야무지게 붙어라. 얍 어 공룡 힘이 나이스. 06에 마육 붙었다. 와 힘이 붙였어. 덱스이 붙었어. 좋아 좋아 붙었어 붙었어.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자 여러분들 놀금까지 자 깔끔하게 완료해서 와 구미우링이랑 스공 차이 보세요. 야 이거 옵션 진짜 깔끔해. 여러분들 힘 8 올랐고요. 06 완작에 373포 751 22성 종결됐습니다. 종결됐고 우리 이제 퇴물된 스칼릴링이랑 아 136만 거공. 야 근데 야 거공이랑은 확실히 클라스 차이가 있네. 어 지금 치륵세 빠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거공 빼고는 원래는 제가 이템 셋이었잖아요. 이 셋으로 주스탯이 지금 이걸 끼게 되면은 구미호링에서 이거로 바뀌는 거거든? 자 갑니다. 와 3 2 1 오케이 렛츠고. 와 89 241 나왔습니다. 89 241. 지금 원체에 제 원래 구미호가 잠재가 좋았잖아요. 그치 힘 80 차이야. 힘 80 차이 위에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차이를 주진 않았네요. 어 89241 나왔고요. 여기서 힘물약을 먹어보자고? 아 이거 빠는 거는 주스탯이 아니지. 에라 모르겠다 빨아. 야 힘물약 다 빨아. 아이 구만 맛이라도 보자. 여기서 뭐를 이제 올려야 되냐. 그래야 야 잠깐만 주스탯 구만 이제 다 다르니까 가일링이랑 코포링 맞추면서 재정난에 있기 때문에 요거 에디는 못 돌릴 거야. 일단은 이거 산지 7개월 됐거든요. 전승 못하고 있습니다. 왜냐? 힘 33% 아키인 해적 신발 매물이 안 떠요. 신발 작업 쳐서 끼면은 주스에 4,500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상하이 전승하고 6컷만은 나중에 제가 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새거 그냥 사오려고요. 마기단이랑 이제 커포링 추옵 마기단 커포링 추옵 고근 추옵 이렇게 추옵들 맞추면은 내가 보기 9만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레벨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? 레벨을 또 올리면 레벨이 주스티 레벨업 할 때마다 주스티지 거의 45씩 올라요.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전 추옵만 좀 어떻게 비벼보자. 추옵만 진짜 지옥의 추옵만 좀 어떻게 하면은